뭔가 예. 지금은 10m에서 이렇게 칠 때 쫓아왔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지금 우도 앞바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주 타겟 어종은 한치입니다. 거의 지금 방파제 앞이에요. 초저녁이라서 해 떨어질 때부터 이제 피딩이 잠깐 반짝하고 시작될 텐데 어떻게 낚시하실 건가요? 한치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이카메탈과 스테라고 하죠. 루어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션을 잘 주고 감도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삼봉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생미끼를 감아서 쓰는 채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생미끼로 어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치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해볼 거고 지금 오늘 물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사실 호조항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딱 먹기 좋을 만큼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잡을 수 있을라나? 선명하네요. 좀 있으면 나올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좀 쉬다가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아마 슈버등을 켜고 한 시간 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피딩이 굉장히 집중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배를 흘리는 게 아니고 앙카를 내리고서 배를 고정시켜 놓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배를 풍을 물풍 물닷을 띄워서 배를 그 조류에 맞춰서 흘리는 게 일반적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닻을 내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치를 쫓아간다기보다는 한치가 먹이 활동을 하러 들어오는 곳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조과가 좋은지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지금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한치들이 연안까지 붙어서 뭔가 먹이 활동을 할 거다 라는 가정으로 온 거예요. 집어등을 켜면 아마 집어가 되고 거의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집어등을 위해서 지금 엔진을 켜셨어요. 지금부터가 한치 메인 게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안 나오면 큰일인데 지금 뭔가 불이 켜지면서 비장하게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집어등이 켜지고 베이트피쉬들이 몰려들고 그 베이트피쉬들을 쫓아서 오는 한치를 공략할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한치를 하실 때 기억하실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한치나 갈치 같은 경우 이런 집어하는 게임들은 수심으로 시작해서 수심으로 끝납니다. 집어가 돼 있는 수심층, 먹이 활동을 하는 수심층, 반응해주는 수심층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날 그날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갔을 때는 다른 수심층을 공략하면서 반응하는 수심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수심층을 찾으면 그 수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거기서 또 반응이 없으면 또 수심 영역을 넓혀가지고 탐색하고 반응하는 수심층을 찾고 그러니까 수심으로 시작을 해서 채비를 조정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수심을 노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물고 내 건 안 문다 그러면 이제 채비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채비를 교체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수심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막 집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심층을 노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얕은 수심은 이제 1m 단위로 끊어서 탐색을 하고 조금 깊은 수심대는 5m 단위로 탐색을 하는데
액션을 주고 한 두세 번 정도 기다렸다가 입질이 없으면 한 1m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반응이 없으면 다시 내려서 올려주고. 통상적으로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20m 전후에 수심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얕은 수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2m, 3m 이런 데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수심층을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물속에는 베이트가 어느 정도 집어가 됐거든요. 이 녀석들을 노리고 오는 개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 대는 거치해놨고 한 대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치해놓은 거는 조금 깊은 수심대, 그리고 운영하는 거는 약간 표층 쪽을 지금 공략을 해보고 있는데 어디서 물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 녀석들을 노리고 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오, 예, 예. 뭐야, 이거? 아, 예. 걸어뒀던 거에 뭐가 걸렸는데. 아, 예. 진짜 작죠? 오, 한치는 먹물 싸요. 먹물 싸서 조심해야 되고. 지금 걸어둔 이 삼봉 애기 보시면은 약간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첫으로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물이 돌면서 베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물었어요. 아마 지금부터 좀 집중하면은 마리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한치입니다. 교체를 한번 해줄게요. 너무 부럽고 뜯어먹은 흔적도 막 있죠? 이건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이 와이어로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돌돌돌돌 많은 게 다거든요. 잘라 넣은 학꽁치. 학꽁치 포는 안 줄어도 그만입니다. 프라이팬에 걸어도 되고. 이렇게 대고 그냥 빙글빙글 감아주시면 돼요. 약간 X자로 힘을 줘서 감아주는 게 다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네, 내려주겠습니다. 저런 녀석들이 이제 따라 들어왔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같은 수심을 노리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액션 없이 그냥 걸어뒀던 거잖아요. 약간은 스테이에 먼저 나왔다. 근데 이거는 마리수가 많은 게 아니라서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굳이 또 그 액션을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얘는 계속 거치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다만 삼봉에 먼저 나왔다는 게 약간 걸리네요. 활성도가 높으면은 이카메탈도 곧잘 물 텐데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봉 애기에만 반응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루어를 즐겨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것도 삼봉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생활 낚시로 즐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여기에 나오면은 이것도 삼봉 애기로 교체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잡는 즐거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마리를 잡더라도 내가 뭔가 액션으로서, 루어의 액션으로 잡는 재미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잡는 즐거움이에요. 한치 같은 경우에는. 갈치나. 한치 낚시는 두 대 이상 세팅하는 게 참 좋겠네요. 어떤 어종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어종들은 그 개체마다 세부적인 어떤 취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종이더라도 그 개체 안에서 다양한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개체가 있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선호하는 개체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빛나는 걸 좋아하는 개체가 있고, 어떤 거는 빛나는 걸 싫어하는 개체가 있고. 그래서 집어가 됐다는 거는 다양한 개체가 뭉쳐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때 반응이 없으면은 채비를 교체한다는 거는 그 채비를 선호하지 않는 개체를 노리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교체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낚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개체들마다 그 큰 모수 반응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액션을 줄 때 무는 개체가 많은 모수가 있을 거고 그런 스쿨링이 돼 있는 개체에서 그런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주다가 스테이 했을 때 천천히 들어줄 때 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액션을 주는데 갑자기 와서 땅 때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치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끌고 들어가는 녀석이 있고 물고서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물고서 가만히 있는 녀석이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고서 터는 게 별로 없어요. 한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게감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초리대가 그냥 쓱 가벼워지는 때도 입질이에요. 쓱 들어갈 때도 입질이고 오히려 물고서 이렇게 초리대 이렇게 쭉쭉 쳐주는 때가 있어요. 물고서 이제 도망갈 때 그런 녀석들은 의외로 잘 빠져요. 초리 그 촉수만 걸려가지고 이게 챔질을 세게 해버리면은 촉수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촉수 끝만 달려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한치는 챔질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들어만 줘도 애기가 움직이면서 바늘이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쭉 들어주시기만 해도 돼요. 초리대의 변화는 다 입질이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변화는 다 입질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7m권부터 5m 사이에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좀 깊게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에 베이트가 뛰는 게 아니고 물이 바뀌면서 물 흐름이 다른 물하고 물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을 따라서 베이트가 지금 확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거의 표층에 다 떠 있어요. 아마 이 녀석들을 노리고 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어? 네. 왔어요. 오.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대포급이죠.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한 500g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조금 피딩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제주도 대포 한치입니다. 진짜 크네. 팔뚝 많아요. 우선은 수심. 어느 수심에서 나왔느냐를 중점으로 볼 겁니다. 근데 지금 표층에 이렇게 막 베이트가 떠 있는 걸 봐서는 생각보다 높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털어주죠. 털어주는 액션은 밑에 있는 이카 메탈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액션을 주로 해줘요. 밑에 있는 이카 메탈의 액션을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털어주고 위에 있는 스테가 있죠. 스테 액션을 주고 싶으면 살짝 이렇게 들었다 놨다가 그러면 이제 달려있는 스테가 이렇게 액션을 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더 반응이 좋은가를 봤을 때 그 좋은 쪽으로 액션을 주로 주면은 약간 더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스테이 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때 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을 주시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밤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저 앞에 있는 초리대에 이제 줄이 엉켜요. 가이드를 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입질 왔다고 확 감으면은 이제 초리대가 부러지겠죠. 보통 이제 애기 이 한치 가시면은 바닥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차점차 표층을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 해가 질 때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나오고 집어가 되면은 이제 점점점점 표층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수심대를 공략할 때는 항상 깊은 데부터 얕은 데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표층에 있는 게 잘 보이진 않는데 자리도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거를 오모리그라고 해가지고 봉돌에 가지줄을 이렇게 길게 놓는 챕인데 지금 물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챕이가 제멋대로 날리니까 단차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단차를 주나요? 저는 1m50에서 2m 사이를 주는데 저는 뭐 개인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선택하시면 돼요. 활성도가 좋고
바로바로 물면은 사실 단차가 길어서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단차가 길면은 그걸 물고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입질의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활성도가 좀 낮고 바닥권을 노리거나 할 때는 좀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짧게 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줄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봉돌이 먼저 떨어지면 3번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그걸 좀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폴링이 자연스럽게 프리폴링이 되고 나면은 액션을 이제 한 번씩 쳐줘요. 기다려요. 또 이때 이제 무는 애들이 있고 쫓아와서 이제 구경하는 애들이 있겠죠. 약간 드랍샷 개념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는 가벼운 태클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고기랑은 다르게 물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로드의 특성을 정말 많이 타는 어종 중에 하나예요. 로드의 감도에 따라서 마리수가 갈려요. 타이라바나 이런 것보다 두 종류 쪽에 훨씬 더 좋은 로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봉으로. 아, 예. 아, 예. 올려서 사진 한장 찍어도 돼요? 아, 그럼. 아, 예. 삼봉 채비로 바꿔가지고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 정말 끝에만 촉 하고 타 있죠. 잘 나온 채비가 있으면 그 채비로 계속 교체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와, 제주바다. 반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주목할 거는 액션을 주고 스테이 하는데 물고 갔다는 거예요. 액션에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왔습니다. 방금은 이제 샤크리 하고 바닥에서 살짝 스테이 할 때 물었어요. 이거 여기 수족단 될 거 아니에요? 어, 예. 아, 예. 계속 잘 나와주네요. 네.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엄청 표층에 떴어요. 한 5m.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수심층이 바뀌나요? 네, 그때그때 이제 집어대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확인해서 잡아줘야 돼요. 어쨌든 뭐 지금은 살짝 피딩 타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이 나올 때는 마리수 하다 보니까 인대나 이런 게 약간 늘어나서 아파요. 올해 약간 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50견도 오고. 지금 오늘 안 나올 거 지금 미리 사전에 떡밥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의 어떤 투혼. 아, 몸이 안 좋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아, 예예. 예. 조금 떠 있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줘 보겠습니다. 아, 하프. 어, 얘는 시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야도 좋은데 수초도 걸었어. 아, 좋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아, 좋습니다. 점점 시야가 좋아지네요. 네. 아, 예, 지금, 네, 한 시간 반짝 나오고 있는데요. 심해하는 도중에 나오고, 심해하는 도중에 나오고 그래서, 약간, 체력이 부칩니다. 이렇게 마리수로 나올 때는, 계속 잡아야 되는데,
신속 정확하게 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시민용카를 못 갖고 와가지고 약간 심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 방금 또 입질했어요. 지금처럼 막 피딩이 붙었을 때는 사실 뭐 없습니다. 계속 잡는 거고. 아무튼 뭐, 지금 약간 한 시간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뭘 망프랑 시겠는데요? 이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인데. 예. 아무튼 뭐 한치 오늘 예상보다 뭐 조항이 훨씬 좋고 바빴어요. 계속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물 죽으면서 뜸해질 시간이라. 네. 아무튼 뭐 한치 보여드릴 게 이제 더 없어요. 사실 이제 계속 잡는 거고 심해하고 넣고 잡고 심해하고 넣고 또 입질이 없으면 또 수심 변경하고 또 심해하고 넣고 심해하고 넣고 뭐 이러기 때문에 방금도 입질 안 나요. 네, 그 이제 빨리 낚으세요. 아 예.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방금 이제 뭐 방금까지 계속 잡다가 아 예. 완두폰 서류 하셨네요. 아 예, 좋습니다.